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콘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예정된 축복을 누리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면암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언약의 예정을 살아가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영적 의식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곧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최상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영적 의식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우리의 삶,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언약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도 문제가 오면 어떻게 돌아가느냐 창세기 3장의 내 기준 창세기 6장의 또 물질적인 중심으로 우리가 아니다 하면서도 성공의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되어지는 이 축복의 그 응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받을 사랑과 구원받지 못할 자를 이미 결정해 놓았다. 한마디로 예정해 놓았다. 이 대표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 저와 여러분도 예종론에 이렇게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중학교 때 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는 그냥 다100% 믿어졌는데 사춘기 오다 보니까 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특히 이 예종론에 따라서 좀 고민할 때가 있었고 불평이었어요. 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요. 또 우리는 예수를 이렇게 믿지 못하고 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지옥 가야 되나 막 이, 이런 생각에 억울하다 뭐 하나님은 정말 좀 옳지 않다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저희 두살 터울 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토기장의 비유.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야, 토기장인가 주인이 이런 그릇 만들 수 있고 저런 그릇을 만들 수 있고 너도 너가 네 방에 있는 모든 물건은 너꺼여서 네가 알아서 버리기도 하고 네가 또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도 하지 않냐 그건 네 마음이지 않냐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딱 들었고 아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도는 들으시고 감사한 줄 믿습니다 어 정말 이렇게 저가 이렇게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처럼 여러가지 우리 성도님들 속에서도, 뭐 이럴 바에 뭐전도하러 다녀? 무슨 힘들고 요거도 먹으면서 캠프에? 어쩌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알아서 다 되어질 건데. 에이, 기도할 필요도 없어. 에이, 뭐할 필요 없어. 이렇게 또 오해된 생각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정도는 우리 인간의, 우리의 이성적인 잣대에, 우리의 생각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보셔야 되고 또 모든 문제와 사건을 또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볼 때도 들을 때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숨은 뜻, 최고의 축복 속에 있는 그 언약의 눈으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환경, 어떤 모습, 또 어떤 이렇게 아픔 가운데 실은 있다 할지라도 자지우지 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주시는 애정된 축복, 완벽하게 보장된 축복을 가지고 누려라. 그리고 이일 속에 증가하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약속의 자녀입니다. 사도 바울을 이렇게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라고 하면서 본문 6장, 이렇게 본문 6절과 8절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 자가, 한마디 말하면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늘 어떤 한이 있었냐? 동족 구원의 열망에 언약의 한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복음을 받지 않을까? 이러한 고룩한 고민, 이러한 부담,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며 나아가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붙잡았던 게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난 이삭, 이삭은 택하셨고 이스마엘은 버리신 것과 또 이삭이 낳은 쌍둥이의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서 첫 번째 장자인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 그렇다. 아브라함의 그 육신으로 난 혈통으로 난 자가 아니고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약삭바르고 거짓말을 잘하는 야곱보다는 예서가 더 좋을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의지로 태중에 있을 때큰 자가 작은 자를 성기리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하다, 악하다, 또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행위의 기준으로 반다면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의지,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택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택했다 이 말에는 끄집어냈다 창세기 3장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문제 가운데 열두 가지의 그 고통과 그 어려움 속에 살다가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조주받은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크리스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기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끄집어 주셨고, 불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구원의 감사, 강격에 살아가는 자가 바로 어떤 자냐. 아, 그렇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구나. 아,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약속의 자녀다. 이 축복 속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 주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찬송하리로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또 고른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가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애정하사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직분 주신 거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로 더욱더 맡겨진 사약에 올인할 수 있었고 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축복 속에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도 나는 하나님의 정말 택함 받은 자녀다 분명한 신분 의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보장된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가져야 될게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일들이 늘 일어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때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고 또 강을 건널 때 같이 또불 가운데로 지날 사건과 문제와 어려움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네 하나님이니 이스라엘의 고루카니요, 네 구원자임이라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히 보장된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환경이 불꽃처럼 사르는 정말 그러한 열악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숨이 막히고 답답하고 정말 질것 같은 어려움의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내 자신의 한계와 영적인 여러 가지 모든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적인 응답을 체험할 거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말씀의 응답을 체험하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누구냐? 언약적인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예정된 축복이 있고, 언약 성취의 지역들이 서밋의 인생이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서비스의 주역으로 증인된 삶을 살고 누려라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남은 자의 의식입니다. 어 본문 우리 어 구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그 선택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때 이것은 너무 좀 불공평하다. 또 이건 하나님께서 좀 너무하시는 이 불이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 사람들의 입장에 볼때 그렇지만 단호하게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토기장이 진흙을 가지고 토기장이가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고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망치로 깨버리듯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주인인 하나님께서 피조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나님의 만드시는 그 절대주권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안에 키가 작든 얼굴이 이쁘든 안 이쁘든 우리가 어떤 가정에 태어났든 어떤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태어났든 상관없이 이정도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즉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또그 안에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뜻과 의도와 계획이 있는지를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당당함이 생겨져요 아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지으셨고 창조하셨고 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절대 조건 속에서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 하나님을 증가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나아갈 때 눌림이 아니라 누림의 인생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9장 27절에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가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한마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 남은 자의 사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람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다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 말씀에선 믿음 안에 서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택에 통하여서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야 엘리사가 엘리야가 이런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득심으로 일야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 정말 모두다가 아세라와 바알 선지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므로 모든 선지자를 다 이세벨이 죽이고 나만 남았나이다. 나만 이런 고백을 할때 하나님께서 바을에게 무릎 꿇지 않는 칠천 제자를 내가 남겨놓았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남은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남은 자요. 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 살리는 제자가 바로 남은 자다.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약자분, 모든 사람이 이 시대의 랩던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언의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과 절대 사도행전 일장 일절 삼절 팔절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의 빛을 비추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이삼칠과 오총종족을 살리는 누리는 전도자요, 또 누리는 삶을 통하여서 전도와 선교 속에서 쓰임받는 남은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긴 자로 예정된 축복을 온전히 24시간 누리는 전도와 선교의 지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든 사람들의 제일 중요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말씀하시고.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려라. 그래서 5월 우리에게 또 우리 본부에 어, 성교의 대회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성교대회의 주제가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와 지역, 또 종족, 나라를 살리는, 2, 3 7 나라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성전인 우리,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예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 구원하는 그축복의 오른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자면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 유리방황하면서 아직도 불신 영혼들, 그들 영혼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라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에도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남은 후대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어, 내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게 맡긴 사명,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줄 테니, 그양떼들을 위하여서 정말 생명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복음의그 비밀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증거하 생명 살리는 언약성취의 주역으로 서는 우리 예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